매트리스 커버를 먼저 좀 가져다 두고 냄새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베이킹 소다를 만든 건데요. 냉장고랑 냉동실에서 너무 냄새가 조금 나서 넣어두고. 틀어두고. 지금 창문을 다 열어뒀어요. 너무 예쁘다, 우리 집 앞에 풍경. 여기에 전 집에 사시던 분의 그 뭐지? 디퓨저 향 같은 게 남아 있는데. 그걸 좀 빼려고 일단 문을 열어놨습니다. 일단 이렇게 열어놓고 냄새를 한번 쫙 뺀 다음에 에어컨을 켜두고 나서 하려고요. 그리고 얘네는 배송 엄청 많이 왔어요. 택배도 많이 오고 해서 저희 집 새 식구 몬스테라입니다. 햇빛이 참 많이 드는 집이어서 창 커튼을 이중으로 달아둘 거예요. 여기가 지금 저희 집 베란다인데 지금 팬트리를 여기 설치를 해놨어요. 그래서 이 팬트리 안에 있는 걸 다 빼내고 일단 팬트리 먼저 옮긴 다음에 베란다를 먼저 빨리 정리를 하면 뭔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.
귀여운 디자인이 있길래 하나 샀어요. 이거는 소파 코튼 소파 담요. 스커트를 달아줬고요. 그리고 일단은 1차적으로 전에 집에 있던 저 수납벤치랑 저 가벽을 둘 데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이 공간 어차피 안 쓸 공간이라서 배치를 해뒀고, 소파 아직은 엄청나게 난장판입니다.
요요사태다. 여러분 고민하다가 그냥 봉 하나에 같이 넣었어요. 근데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.